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규모 댐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. 경남에서는 의령 가래천댐과 거제 고현천댐 등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.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남 의령군의 서암 저수지입니다. 가래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해 농업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지난 1959년 준공돼 홍수와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농업 기반 시설입니다. 수위가 빨리 올라가는 편입니다. 뭐 홍수 조절로 능력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은 요즘 같이 저 홍수 저 집중호우 시에는 여기도 저 용량을 좀 더 키울 수. 정부는 하천 유역의 상류 담수 능력 확대를 위해 중소 규모인 기후 대응 댐의 리모델링과 신설을 추진합니다. 환경부가 기후 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. 경남에서는 이곳 어령과 거제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. 어령 가래천댐과 거제 고현천댐이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홍수 조절을 위한 기존 댐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. 경남도와 거제시 어령군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댐 건설을 건의해왔습니다.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.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부의 설명회도 다음 달부터 열립니다.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기후 위기 기후 대응 댐 후보지를 도출하였습니다. 각 댐의 위치와 규모, 용도 등은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, 기본 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